때는 왕이 강원 35살에 정장 40대 맞고 거기 갇혔다가 귀주 영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9페이지에 보면 이거 이론적인 모습도 포함합니다. 이 석곡을 만들어놓고 밤낮 그 안에서 아주 단장에 앉아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에 그 조용하게 하나로 집중하고 정의를 하고 스스로 삶과 죽음을 초탈할 수 있는 생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왕양명은 황홀하게 돈오름 했습니다. 돈오름이라는 것은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미친 듯이 외치면서 공중공승 뛰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열리고 안개가 걷힌 듯 화려히 햇빛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경물치지에 진상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원래 성인의 돈은 사람마다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데 밖에서 천리를 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장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자가 경물치지가 마음과 천리를 불문하고 마음은 밖에 천리를 알아가는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왕양명의 유명한 심증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탄생된 것입니다. 왕명의 연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밤낮 단정에 앉아서 마음을 맑히고 침묵해서 조용한 하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로 집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하자 가슴속이 확 풀렸다. 그래서 근데 따라온 사람은 모두 아팠고 스스로 떼나무를 헤어고 물을 질러서 그들에게 죽을 써서 주워 써서 먹였고 그들은 또 이게 떠가야 또 그들은 답답해 할까봐 노래하고 시를 부르며 또 기뻐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고향의 유행곡을 월곡 노래했습니다. 몸소 우스개 여의를 하면서 비로소 그 질병이 이적의 환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이 이곳에서 다시 무슨 도가 있을까?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치지의 취지를 깨닫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마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말해준 것 같다 외치면서 공중공중 뛰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 모두 놀랐습니다. 성인의 돈은 나의 본성이 스스로 넉넉한데 이전에 사물에서 이치를 구했던 것은 착오라는 것을 깨닫다. 이에 오경의 말을 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증거했더니 꼭 들어 맞지 않는 게 없었다. 이로 인해서 오경 억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장 오도의 취지는 주정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초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마음이 바로 천리임을 뜻하는 신증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자족하다. 오성자족. 이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본성은 정호의 정성서 중에 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호는 이치에 순응하면 마음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성의 성은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가 마음과 심성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왕이 가리키는 마음은 본래 본심이지 주자학에서 말하는 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인 것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성자족 내 본성이 그 이전에 밖에서 물리를 구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용장 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내 스스로 요 신이 바로 천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심령이. 이것은 주제학에서 성중 리에서 심중 리로 원래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주제학에서는 이 심이 있고 성이 있고 이렇게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통 성정 성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은 성을 항상 이 대상으로 하고 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왜냐면 이 심과 정은 어디까지나 기에 속하는 것이고 성만이 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중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의 심은 그게 아니라 심 자체가 바로 천리다. 이것은 성이 천리고 심은 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자학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 심은 아까 말한 본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그 주자학의 심은 이 본심이 아니라 경험적인 심. 이게 우리가 심을 습심과 본심으로 이렇게 나눌 때 주자학에서는 본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본심. 이 본심이 바로 양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양명의 철학이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하죠. 심지어 오성자중에서 그 전에 바깥에서 도를 구한 것은 잘못되었다.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주자학적인 대상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이 외물에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리, 이것이 성이고 밖에 있는 리, 이것이 물물일태극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자학이었습니다. 근데 주자학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경물, 시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왕양명은 어렸을 때부터 주자학의 얘기를 듣고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한번 경물을 경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격죽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그래서 이 대나무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깨닫지 못하고 7일 만에 병이 들었다. 그런 것을 그 염두에 둔다면 17살 때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용자에서 처음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뇌물이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에서 어떤 리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도나 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한다는 건 잘못됐다. 내 오성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오성이라는 건 심성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충분한데, 이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유명한 뭐냐면, 이 명제가 생기는데, 심중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인데 사실은 이 심중리는 주자와 논쟁을 한 육상산이 사실은 송대에 주자가 120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왕양은 1472년 사람이고 152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1500년 그런 얘기 한 300년 뒤에 이게 육상산도 비슷한 그런 거죠. 육상산이 심중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이 주자가 아닌 육상산의 신중리하고 같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왕영명의 문제의식은 주자항의 경물치지를 탐구하는, 경물치지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육성산에서 이렇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성산이, 육성산은 신중이라는 말을 한 유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육성산에서 신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왕양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양명이 이 경물치지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것이 나중에 학자들이 심증이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육상하고 같이 해서 주자의 그 철학의 선구자가 정의천, 그래서 이 주자, 그래서 이 학문을 우리는 정주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주학. 그리고 육상산하고 왕영명의 학문을 붙여서 뭐라 하냐면 신중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유광학이라고 부릅니다. 유광학. 그래서 세간에는 정주학과 유광학 이렇게 둘이 있는 걸로 짝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상사는 뭐에 관심이냐면 변지의 뜻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신중리 자체는 문집수에 한 군데밖에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에 직접 전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문집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왕양명이 이 깨달은 경지, 신중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신중리는 결국 뭐냐면, 신 밖에, 무물.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신 밖에 무리, 신 밖에 무사, 신중이라는 명제를 분석을 해보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마음 밖에 어떤 이도 없다, 어떤 일도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약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현상학적으로 이걸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에서는 의식 내에 들어온 것 그것만을 따지자. 의식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중지하자 하는 것이 현상학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다고 했을 때 벌써 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식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속에 들어온 그 사상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현상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의식 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t was phone. 무엇에 관한 의식. 의식은 항상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이거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지향하고 있는 뭐냐 그런 것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지향해가지고 만나는 것, 의식이 가서 이 지향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이것을 외물이라고 하지 않고 노에마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리고 의식 작용을 노에시스. 그래서 노에시스, 노에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에시스, 노에마 이외에 바깥에 어떤 그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학에서 하나의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탐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의식 내, 그래서 이건 우리 책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의식에 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 밖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 어떤 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칙, 물리 이런 게 아니라 물리도 사실 따지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과 같이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도 마찬가지고. 왕향명도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하고 같이 남진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하다 보니까 발 속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 저거 꽃 봐라.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없어지는데 네가 얘기하기를 마음 밖에는 저 사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 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기느냐 이렇게 그 왕향명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향명은 네가 꽃을 보기 전에는 네 마음이나 저 꽃이나 모두 적했었다. 고요했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외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이 적에서다. 그런데 그대가 네가 꽃을 보자마자 확연하게 색깔도 떠오르고 그게 뭔지 다 알게 됐다. 그건 벌써 네 마음하고 그 꽃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마음하고 저 꽃은 떨어져 있지 않다. 네가 꽃이라고 해서 얘기한 순간 저 꽃은 네 마음에서 마음과 관계 있는 것 적한 것이 아니라 벌써 확연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지 꽃은 그 네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보지 않은 것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다 의미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그 왕향명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단정해도 독단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독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중지한 후서에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이 에포크.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판단 중지하자. 판단 중요한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탐구하는 것, 이걸 중지하자 합니다. 주자학에서는 바깥에 물마다 일태그 하나의 니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 물에 다가가 가지고 즉물 국리 그 이치를 캐내면 된다.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사물이나 니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주제학입니다. 그런데 왕향명은 그렇게 있다고 전제하면 독단에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에포케 판단 중지를 하고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마음과 관계된 것만 얘기하자 하는 것이 바로 심의 무물이고 심의 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이 니라고 하는 것, 심중 니라고 하는 뭐냐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 오선이 자족하다 한 것은 내 마음의 본성이 벌써 이 천리를
내 마음이 바로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네가 천리가 있으니까 이 천리가 사물에서 작용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왕양명이 깨달은 용장에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중에 지행합일이니 치양지니 하는 왕양명의 중요 학설은 이 뒤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바꾼 것을 왕양명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양명의 학설 변화를 얘기해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문이 바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한 이곳에 바로 무슨 도가 있을까 하는 말이면 이 성인의 도를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심과 성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장은 모두 다 이분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주장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심과 물 그다음에 그리고 심의 수행에서 내와 외, 내외를 항상 가르고 심과 물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다음에 니와 기, 심과 성 이걸 다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이 주작인데 왕양명은 그거를 비판하고 미기는 일물이라 하나다 일물이라고 어떤 하나의 어떤 것이다 심성도 하나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 밖에 어떤 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왕양명의 철학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깨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니와 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는 움직이는 것이고 항상 활발하게 작용한 그런 것이 이 기고 주장에 의하면 기는 아무런 그 조작도 없고 예탁도 없고 정감도 없는 것이 이 기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같이 무조작, 무예탁, 무정의 한 것이 니의 특징이다.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늘 생생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가 기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니와 기를 주작은 나누는 데 대해서 왕양명은 이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니 자체가 하나의 생동하는, 니 자체가 생동하는, 뭐냐면 그러한 것이 니가 되어버렸다. 생동하는 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생동하는 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장에서는 이런 니를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정의로 봤습니다. 정해진. 사물 속에는 이미 고정된 니가 다 있다. 이것을 캠으로 하는 것이 경물치지의 공부론이다. 그런데 이 양명학에서는 이 정리가 아니라 그때마다 니가 드러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 정해진 게 없다. 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딱 들어맞게 조라고 하는 것은 가닥 그 한 가닥 한 가닥마다 네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가닥에서 네가 드러나는 뭐냐면 그런 것을 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한다 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 조리 있게 한다 이게 이 정의 있게 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화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데올로기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따르는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캐치프레이를 내세우면 그대로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주자학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이 정해진 이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선 말기에 위정척사를 한 것도 바로 정통을 지키는 게 정통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 있으니까 주자야말로 정해진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바꾸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양명의 조리는 그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예, 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바로 그런 합리성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심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항상 이 대상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 공부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경 국리라는 말인데 거경과 국리 이것은 내적인 공부고 이건 외적인 공부. 거경 국리 이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성, 이 내 마음에 있는 성을 철미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철미를 늘 지키는 것, 이것이 거경입니다. 그리고 국리는 밖에 있는 리를 탐구하는 것. 항상 이 내나 외나 이 항상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이 성을 대상화하거나 심이 밖에 리를 물을 대상화할 때 이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심이 이 밖에 물을 대상화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화를 하려면 이목구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목. 그게 이 경험적인 지식. 이 마음은 경험적으로서 얻은 경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심은 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은 안에 있을 때 천리를 대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거경입니다. 거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경한다 할 때 이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일 존재 무척 주일 하나에 집중을 해서 거경이라는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데 이 사람을 숭배했다 저 사람 숭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계속 성인으로 숭배하는 걸 우리 존경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에다가 주로 해서 거기다가 하나에다가 주를 해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거 이 적이라고 하면 딴 데로 가는 거 마음을 한눈 파지 않는 것을 적이라고, 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천리, 내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인 천리만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을 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경을 하려면 마음의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함양수용경 할 때 내 마음을 이 길러내려면 이 경을 한가 거경 공부를 한다. 이 경 공부가 주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왕양명은 이런 경 거경 국리를 비판하고 오히려 성의 이를 굉장히 중시해 줍니다. 정신. 대학에서 경물치지가 아니라 경물치지 경물궁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궁리에서 치지를 하려면 궁리를 해서 직물궁리해서 이 지를 넓히는 것을 갖다가 이때 지는 지식의 지 주장에서 지식의 지고 지각의 지입니다. 지각하는 것. 이 치지라는 것은 이 지각을 더 확장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의 치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상당히 우리가 이 서양학문, 과학을 빨리 받아들였던 것은 주자학적인 그런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지하는 것, 경물을 치지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 대신 그 내적인 깨달음, 이 깨달음은 이 각은 지식을 아무리 넓혀야 각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각. 이 왕양명도 주자를 따라서 계속 공부를 했지만 이 자각이 되질 않았는데 용장의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각을 했던 겁니다. 뭐를 이 심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왕양명에서 이 지는 이 지식의 지가 아니라 양지의 지, 이게 뒤에 자꾸 나옵니다. 양지가 스스로 깨달은 것, 그러니까 이 신증리의 심의 주체가 바로 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지가 바로 천리고 이 신증리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천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에 의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왕양명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상화 시키지 않고 이 대상화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둘로 나누었을 때 대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인 그 자체는 대상화 시킬 수 없으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왕양명의 철학은 그 깨달음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주자학은 깨달음의 철학이 아니라 이 대상을 지각하는 그래서 그 주자도 경물치지에서 화련관통한다 이게 내외 안팎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러한 경지를 최후의 경지로 봤는데 왕양이 처음부터 그런 화련관통한 경지가 경지를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학처럼 경물충리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내적인 깨달음 이걸 화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이미 양지가 내 자신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양지를 맹자에서부터 사실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능은 불안이 능
분류의 지. 이 맹자는 양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아는 것. 양명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양명은 맹자는 얘기했는데 이 양명이 오면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양지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그 양지 속에는 지하고 능이 합쳐져 있는 그런 것이 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와 지와 능이 합쳐져 있다는 것은 요 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이 지적인 것이고 능은 행위입니다. 그 양지 속에 지행이 합일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에서는 지와 능이 나눠져 있는데 양명은 양지 양명을 합쳐서 양지 하나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양지 하나만. 그리고 이 분려의 지 했을 때 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심의 여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 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자는 양지 양능을 부정했습니다. 양지 양능을 부정하고 오직 순자는 학지 학능을 주장합니다. 배워서 알고 배워서 능하는 것이지 이것을 배우지도 않고 알 수 있는 양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순자는 맹자를 비판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바로 순자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서 왕양명의 양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천리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순학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자를 제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맹자의 어떻게 껍데기만 이어받았다고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맹자의 실질을 이어받은 것이 왕양명이다. 그래서 육상사는 바로 맹학을 이어받은 학문이다. 신중이라고 했을 때 이어받은 것이라고 왕양명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자는 맹학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자하고 순학과 맹학을 맹자를 같이 종합을 해서 이 성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을 때 이 기질성은 선하여질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순자적인 것입니다. 본연지성은 순선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맹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본연지성은 맹자에서 기질지성은 순자에서 그러니까 맹자 순자를 종합을 했는데 이 양명은 이러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본연지성은 리에서 나왔고 기질지성은 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이기가 왕양명에서는 합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주자에서는 이 둘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걸 갖다가 비판하고 신성이 이 성이고 이게 신이라고 한다면 신성이 하나로 합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심의 역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음의 양지에 따라서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정해진 고정된 리를 내 마음이 그걸 대상화해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판단 기준인 천리이기 때문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이 보편적인 기준인 천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판단이다. 내 마음이 판단하는 그런 것은 주자학처럼 습심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습심과 그 다음에 본심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심중리를 비판하면서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인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 경험적인 그런 것이지 다른데 어떻게 그 천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습심으로 얘기합니다. 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된 그러한 마음인데 사실 완향명이 얘기하는 습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심을 얘기하는 이 본심이 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습심에서 이루어진 지와 이 암과 그럼 양지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본심은 이 습심에서 유래하지도 않았다. 습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아 고유지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게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자학에 의해서 이 습심을 가지고 이 천리를 내가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한 것이 경물치지다. 이 외물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적인 것을 자꾸 쌓아야만 경험적인 걸 쌓고 나고 어느 정도 되면 아 그것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리를 깨닫게 되는 뭐냐면 이런 것이 주자학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이 풍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문자화 시켜놓은 것, 문자화 시켜놓고 경전화 시켜놓은 것이 오경이고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활 속에서 뭐냐면 오경사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과 경험적인 것을 갖다가 한 대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경으로 된 것이 오경이고 이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은 시서역내춘추 이렇게 오경이 나왔죠. 근데 사서는 논어맹자대학중용 이건데 이러한 경전들이 뭐냐면 이 성현들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합쳐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 이 학은 이 깨달을 것이지만 이 본 이 학은 본뜬다. 효 깨달을 것이 있고 본뜬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어학을 배울 때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도 사실 녹음기를 계속 틀어 요새 녹음기를 그 뭐냐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계속 듣다 보면 그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아 문법도 알게 되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뜬 단계에다가 나중에 본뜨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는 말하자면 그런 터득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터득한다 할 때 터득하는 단계가 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대로 본뜨는 것 본뜨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데 맨 처음에 훌륭한 선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발휘하는 뭐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남의 것을 그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방향명은 이 오를 뭐냐면 중시한 것이냐면 주장에서는 바로 이 효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지 자기가 뭐냐 뭐 잘났다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금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못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결실도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을 만나면 개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을 살려주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개성적으로 뭐 질문하다 그러면 이 수업이 못 나간다고 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그때는 내가 영남대학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2학년 2학기 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대생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를 물어보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서울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저 초년이 와가지고 진도도 못 나게 한다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억누리는 뭐냐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질문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더 중시합니다. 문.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할 때 배우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학문에서 문학, 학문. 이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질문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미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정해진 것 밖에 자꾸 질문하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해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누가 왔는지 하여튼 기자들한테 질문하라니까 그 똑똑한 기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이 손을 들고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자꾸 손을 중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 이 질문하라 했을 때 질문할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질문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학문에 큰 발전이 있는데 그 물음을 묻고 자꾸 해놨는데 이건 배우기만 하고 본따라 하기만 하던 그런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도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학점 잘 따려면 선생님 말 잘 열심히 필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A 학점을 받지만 자기대로 어떤 생각을 썼다가는 C 학점 받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정신 분석학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은 중인데 정신 분석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유식학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종익 선생한테 그 인천의 예식장에서 불교 강의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유식학입니다. 유식학에서 그 전 50부터 60, 70 해가지고 그런데 60, 70이 80, 80이 바로 무의식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신 분석하는데 무의식과 의식을 얘기할 때 제가 답안지에다가 그 이 정신 분석학보다는 이 유식학에서 80이 더 뭐냐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썼더니 정신 분석하는 그 분들이 동양학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거 이상한 질문이라서 쫙 그어가지고 난 그래도 A학점 받은 줄 알았더니 C학점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그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르면 일단 배척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드문데 근데 서양에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영어를 배울 겸 해가지고 커다란 강의실에 청강을 하게 했는데 앞에서 무슨 교수가 한마디 하면 저야 그냥 막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그
그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 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아, 이 서양하는 서양식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하고 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렉처하고 세미나 할 때 렉처는 교수가 이미 안 것을 강의하는 것이지만 세미나는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터득하는 것을 갖다가 세미나라고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세미나가 재미나는 이유가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혜와 이 과정은 아무리 습심이 쌓여도 이 습심이 쌓여도 양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습심이 많아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왕양명은 뭐냐면 불유 습심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습심은 문견의 견문에 좌우되지 않다. 견문에 의해서 양지가 형성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그러면 견문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바깥에 어떤 지식적인 것, 바깥에 어떤 것을 맞으면 밖에 어떤 대상을 탐구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불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지가 이 지각과 이 지각 지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다. 분리. 양지는 항상 이 지각과 같이 동행해서 나온다. 그럼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유자입정의 예를 항상 그 맹자의 유자입정의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고 하자. 이 사견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부모와 사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비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심 그 자체에서 나온 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 본심이 바로 양지입니다. 이런 본심이 바로 양지. 근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봐야만 사견 봐야만 생기는 그런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위급한 상황을 봤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보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견문의 지입니다.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과 이 양지가 측은지심 이런 것이 이 분리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하고 같이 나온다. 이것을 분리라고 부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양지는 그 견문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지가 드러나는 것이 견문에 의해서 걸려버리지도 않는다. 불체. 체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했다고 할 때 체한 거 아닙니까? 어디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걸려버리면 가슴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지가 이 밖에 드러났을 때 어떤 견문에 의해서 걸려버리지도 않는 것이 양지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양지는 불유, 불리, 불체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아니지만 지각은 아니지만
지각과 늘 함께 드러나는 것이 양지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견운지라든가 이 지각은 아닙니다. 지각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양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왕양명과 주자의 그 당시에 나정음이라고 주자학자가 있었는데 주자학자와 논쟁을 벌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양명의 제자 구양남야와 이 나정암과 계속 논쟁을 벌렸는데 나정암은 양지는 어디까지나 지각이지 우리가 본체와 작용 본체는 천리지만 작용은 지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체용 일원 하나의 근원이다. 하나의 근원이지 체용을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리와 지각하고 나눌 수 없다. 그런데 나정함은 나흠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호와 이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 나흠순은 이 천리와 지각으로만 하고 천리인 본체 이 마음의 양지 자체가 저 왕양에서는 천리인 동시에 본체다. 그래서 천리와 지각이 양지가 이 나눠지지 않는 것인데 대해서 이 나정함은 이건 본체는 천리지만 작용은 지각일 뿐이다. 그래서 양지 자체를 본체로 천리로 인정하지 않고 양지를 지각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던 것이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를 천리인 본체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지각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주자학자인 나흠순의 생각이고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에서 양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자의 양지향능을 순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지향능.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습을 통해서 배운 것만 강조했지 그 자체에 깨닫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그 주자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만 아주 중시하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측면을 무시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주자학적인 그러한 공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명학이라면 그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서 아마 충분히 양지를 발휘하도록 네 속에 천리가 다, 네 마음속에 판단하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나의 선생의 권위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 시종을 데리고 가서도 시종한테 오히려 뗄나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밥을 끓여주기도 하고 혹은 또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유행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우스꽃소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만약에 양지가 통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왕양명이 스스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아, 이 선생한테 뭐 니들이 다 해와야지 니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나를 위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69페이지에 명장 5도는 시대를 가르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학문을 하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왕양명이 진정으로 성하게 뜻을 둔 것은
용장 5도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영은 5도 이후에 5를 깨닫은 뒤에도 세 번이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용장 5도 후에 오경 억서를 위한 서문을 지었습니다. 이 뭐냐면 도에서 그 오경이라는 것은 그 통발이고 찌꺼기 뿐이다. 이상하게도 세상의 업자는 통발에서 물고기를 구하고 이 찌꺼기 잔디를 주장한 것입니다. 찌꺼기가 잘못된 것을 주장한 것은 그래도 가깝다. 찌꺼기 중에 수수한 것이 남아있지만 물고기를 통발에서 구한다는 것은 뭐 물고기의 통발은 먼 것이다. 그러니까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을 하고 배우는 것은 뭐냐면 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거기에 얽매서 그것을 붙잡고 정의를 생각하고 그것만을 진리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것.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하게 되고 주자학적인 이데올로기가 500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의식도 사로잡고 있어서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뭐냐면 우리한테 강요하는 그룹들이 오늘날 생기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철학을 발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국의 모택통이 유학을 아주 형편없는 걸로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를 비만했던 임표가 도망을 가는데 피림 피콩 운동을 했습니다. 임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한다. 이런 그 취지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들, 특히 풍우랑 같은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상당히 그 유학자들을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이 등소정 때 개혁 개방을 하면서 문을 조금 열어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동아일보하고 그쪽 인민부하고 같이 유학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저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차차차차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당대 신유학, 현대 신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대 신유학을 연구하는 그 기풍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는 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것은 바로 진시황이 법가 이념으로 통일한 것과 그 법가를 좋아하는 모택통, 끙을 모델로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모든 백성, 그리고 세계에다가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중공의 사상의 특색이다. 그러니까 양명학도 맨 처음에 이렇게 수문에서 많이 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양명은 실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천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모택통하고 상당히 맞아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이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이 일본에 들어가지고 무사도 하고 접합하면서 굉장히 그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과업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에서 왕양명은 오경 억서를 지었지만
억서는 기억하고 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외우고 자기의 그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서는 성현이 만든 찌꺼기 지나지 않는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이 만든 찌꺼기를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찌꺼기를 갖다가 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양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바깥에 있는 찌꺼기를 배워서 모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용자의 교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양명의 학술 변화가 방향이 이렇게 확 변했는데 그 전에 세 번 변한 거고 깨달은 뒤에 세 번 변한 거고 이것과 그 당시에 왕양명의 사상의 주변 사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래서 원래 오늘 그걸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명장 오도를 먼저 해야 전후가 갈려지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오늘 이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